김경환의 시사야. 일주일 가운데 가장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그래도 날씨가 활력을 좀 실어줄 만큼 좋았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이 오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진술에서 세 사람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발언으로 검찰의 공소 내용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뭐 소설인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사법부가 밝혀낼 몫이 되겠습니다만 최고 법관 출신 인사들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데 대해 전혀 부끄러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뉴스에서 이 소식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임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우려되는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임보사 사태, 이게 갈수록 태산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임보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주시면 어떨까요?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치신 주요 뉴스 빠짐없이 짚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 소식 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실 오늘 재판을 보면서 저는 전직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재판은 보통 사람들의 재판과는 다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태도가. 우리는 예를 들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검찰이 어쨌든 우리를 고발하고 지금 재판하는 상황이라면 네. 뭔가 좀 검찰에게 혹시라도 밉보일까 잘못 보일까 또는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나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태도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 측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네. 역시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답게 검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고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검찰이 먼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상고법원 문제를 거론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삼았다. 재판 거래를 했다가 이번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자 변호인이 발언권을 얻어서 검찰의 말을 끊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재판정에서 들어주면 안 된다. 1차 신경전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이로부터 6시간 동안 기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후배 판사들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겁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네. 이제라도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준 후배 판사들에게 사과를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후배 판사들을 놓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이고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판사가 검사가 겁박한다 그러면 겁박 당하나요?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2차 신경전이 또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네. 재판 속도와 관련해서도 기싸움이 강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8월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속도를 좀 빨리 해서 8월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1심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혐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증인 200명을 넘게 신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네요. 따라서 20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재판부에서 다 받아주게 된다면 구속 만료 기간이 8월을 넘기게 됩니다. 아, 그렇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증인들을 신청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권리를 쓰는 것뿐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이 몇 명이었는지 지금 제가 명확하게 떠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죠. 네. 검찰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해서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창작했다. 네, 이 공소장을 보면서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면서 또 날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설가가 누구 뭐 변호사나 검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그냥 일종의 소설이다. 그렇죠. 법률 전문성이 없고 본인이 보기에 네. 사실이 하나도 아니고 억지로 짜 맞춰서 공소장을 창작했다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또 무슨 말했냐면 마지막에는 이 공소 사실을 추약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재판 거래로 시작을 했던 공소장이 300페이지 막바지에 가면 재판 거래에 대한 구체적 물증은 없고요. 후배 판사들에게 일정한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등 그러한 부분들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부실한 공소장이다, 용두삼이다 이런 단어도 씁니다. 네. 뭐 소설이다, 용두삼이다 우리가 아무리 검찰 반박하는 입장에서도 잘 보기 힘든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법관 출신들이 재판받을 때 나오는 특징 같아요. 이분들이 법을 워낙 잘 아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무슨 과거의 어떤 그림에 비유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비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온갖 현란한 묘사를 써가면서 검찰 공소장에 법적인 구속용건을 일일이 따지는 부분들 이 부분 또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큰 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야말로 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검찰 조사도 비판을 했다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얘기도 해주시죠. 네, 본인이 취임 첫날부터 퇴임날까지 모든 행적을 검찰이 조사해서 하나라도 법적인 부분 어긴 게 있는가 살펴봤다는데 네. 이것은 정당한 조사가 아니라 사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 내용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 판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겁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피의자 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러한 조서의 증거 효력을 잘 판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 네. 저는 최소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첫 번째 공판인 만큼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검찰에게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것에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원인 제공을 한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보이는 게 좀 먼저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리고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도 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고영환 전 대법관의 태도는 좀 달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감을 표명한 전직 대법관이 바로 고영환 전 대법관인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유감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심 없이 일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이익 도모로 단죄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고영환 전 대법관 측 입장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법원의 형사법정의 선이 가슴에 메어진다면서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처 처장이었던 자신이 여기 선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법부에게 부담을 줬다면서 송구스럽다. 사과를 한 거죠. 네. 사실 전직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들은 하지 않았던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변호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법행정자 같은 경우는 법관의 재판관 다르게
어떤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좀 폭넓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모조리 형사상의 범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이 매우 치열할 전망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어서 거기에 따르는 뭔가 법관들한테 재판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직권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딱 이 표현을 썼어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재판관이 아니라 행정처에 소속된 행정자 입장에서는 일반 재판관들보다는 워낙 업무 범위도 넓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일이라든가 보고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확실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건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세운 셈인데요.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혐의를 증명해 나갈지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첫 공판에서도 벌써 이렇게 논란이 뜨거우니까 공방이 치열한데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또 계속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 이런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서 이 부실 수사의 원인을 경찰의 수사 왜곡으로 먼저 지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1차적으로 경찰에서 먼저 한 다음 네. 검찰에 보내잖아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네. 검찰이 검토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1차적으로 경찰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뇌물 범죄라든가 이런 비리 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갑작스럽게 뇌물 혐의는 다 지워지고 특수강간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네. 이 자체로 검찰에게 의견이 가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 만약 경찰이 뇌물죄를 다퉈봐야 된다고 의견을 보냈다면 윤중천 씨나 그 주위인분들의 계좌 내역도 추적하게 되고 금품 거래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범죄 혐의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진술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기각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따라서 검찰도 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디테일한 조사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부분이 있지만 1차적 원인이 경찰에서의 수사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목한 게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 쪽으로 넘겼다면 특히 비리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뇌물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이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검찰 입장으로서도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 조사를 해서 넘기니 검찰이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찰의 잘못도 지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송치를 했더라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봐주기 식으로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있었던 검찰 내부 인사들 같은 경우도 추가 조사를 안 했다고 해요. 현재 지목된 인물들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짚었다는 점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거사위원회도 결국에는 법무부 검찰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근본적인 책임을 검찰보다는 경찰에게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 경찰이 갑자기 수사 방향을 바꾼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청와대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왜곡이나 봐주기에 핵심적인 원인 그 윗선에는 청와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셈입니다. 그거는 뭔가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 검찰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적 추론을 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부적격 인사 김학의 전 차관이 부적격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 구체적인 인물이나 기고를 지목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지금 네. 국회의원이지만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이 나섰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서 어디가 개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추론인 거죠. 그러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을 왜곡하게 하고 검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간 청와대 말고는 상상하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굉장히 묵직한 의문문을 검찰에 던진 셈입니다. 결국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공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면 당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경찰 수사팀부터 비롯해서요. 네. 핵심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한상태 전 검찰총장, 윤곽금 전 고검장을 포함한 검찰 수사 라인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와대에 대한 조사까지도 결국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 굉장히 파문이 커질 수도 있겠군요. 수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검찰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을 또 꾸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별도의 특검 추진은 이제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법무부 장관 차원의 어렵겠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워 보이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아마 내부적인 어떤 봐주기 논란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직 검찰 인사들의 자료가 검찰 내부에 다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뇌물 혐의 네.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수사 속도를 내기 제일 빠른 부분입니다.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경찰의 수사 왜곡이 왜 이루어졌었는지 그 배경에 청와대의 어느 부서가 관여를 했다면 관여를 왜 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서 전국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의 기밀 누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오늘 외교부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다 줬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언론은 당근보다는 채찍에 주목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선 잘했다고 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를 한 부분은 최근에 외교부에서 이 리비아에 피랍됐던 피랍자 석방 사례 석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한다면서 외교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방점은 이제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의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부나 정부 부처를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정치권을 향해서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행위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 공무원이 야당 정치인한테 지금 기밀을 누설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직 기강을 다 잡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뭐랄까 좀 살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 기강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고요.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는데 이 바로 가까이 앉아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골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칭찬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공직기강 회의 강경화 장관 책임론까지도 불거지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된 거죠. 네, 뭐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우선 발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당의 행태. 이 정당이 자유한국당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강효상 의원의 행위를 공익 제보라고 두둔하고 있는 정당은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뒤에 말도 보면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매우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이렇게 콕 집어서 직접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콕 집어서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뭔가 지금의 국회 어떤 경색 국면이나 이런 부분까지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의 기본이고 원칙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원칙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국무회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리 원고가 다 준비가 됩니다. 네. 즉흥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마 회의를 거쳐서 이 말은 꼭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나온 메시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하고 만남은 물 건너 가는 건가요? 1대1 영수회동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게 정치적인 결론인 것 같고요. 네. 한국당 내부에선 지금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거든요. 원내로 복귀해서 우리가 추경안 심사도 하고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운 의원들도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반면 원외 투쟁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 목소리가 양쪽으로 갈리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도 호흡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영수회담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복귀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더더욱 멀어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국회로 들어가고 싶은 의원들의 어떤 의견 네. 이런 것들이 지도부와 충돌을 빚게 되면서 한국당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로 복귀를 안 하는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 책임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외교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책임론을 비켜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가 됐던가요? 몽골 대사의 뭐 깐풍기 갑질 논란이라던가 네, 그러게요. 주 베트남 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위 해임이 된 상태이고요. 직원들을 향한 갑질 논란, 폭언 논란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대사 같은 경우도 현재 조치를 받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또 차관급 회담, 스페인과의 차관급 회담에서 태극기, 구겨진 태극기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인지는 몰라도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려는 기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주 바로 옆에 앉은 자리에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엄중한 경고를 줬다. 네. 당장 교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공직 기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최근에 제가 외교부에 좀 밝은 뭐 기자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 이것 때문에 혹시 외교부 내부에서 저항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거라 그러면 오히려 더 경질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강을 더 바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좀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고개를 좀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쪽은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강효상 의원을 우린 검찰에 내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강효상 의원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을 함께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의 강경파들의 목소리 크게 하는데 조금 정치적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한국당이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상 간 통화 유출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정면 돌파를 하려면 적어도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세력만큼은 확실히 결집된 상태에서 싸워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에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 안에서는. 그런데 이 정상 통화 유출은 지금 보수 세력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굵직굵직하게 윤상현 의원이나 천영우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수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 목소리들이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토끼 단속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느리게 진전되고 있는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암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송 국가정보원장하고 양경철 민주연구원장이 같이 만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세의 단서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세로 몰려 있는데 그렇죠. 예. 강효상 의원 통화 기밀 유출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를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 뭐가 있을까? 장애투쟁을 하면서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격을 이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경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최근에 새로 발표된 지표나 통계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마침 양정철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들이 뭔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아니냐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양 원장의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남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면서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아예 이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아예 판을 키워서 네. 이 판이 키워서 논란이 격화되면요. 네. 이 문제 저 문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막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아, 그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정치쟁점으로 만들면은 지금 강민성 의원 외교 기밀 누치는 거죠. 누설한 부분은 그냥 싹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아마 그런 식의 판단으로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만나면서 늘게나마 물밑에서는 계속 통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들을 협의하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강효상 의원권과 양정철 원장권이 동시에 터짐으로써 여야 모두 다시금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6월 국회 정상화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대책 회의를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열었는데 관계부처 차관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요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여섯 개 부처 차관과 한국전력 같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서 산불 피해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앞서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 모두 한국당에 불참을 통보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게 청와대나 민주당의 사주가 있었다. 이들이 참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차관들도 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쟁점을 짚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야당이 주재하는 이러한 회의에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다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오겠다고 불참 통보를 한 것인지 애초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두 번째 쟁점이 그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법적으로 반드시 정부 회의처럼 꼭 참석해야 되는 게 의무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야당과도 협의하기 위해서 참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측 주장은 장관들은 또 일정 핑계대고 안 올 것 같으니까 차관들에게 요청했고 네. 차관급에서는 온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당일에 갑자기 못 온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있는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관계부처 차관들의 입장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부처에서 처음부터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를 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만약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몇 명이 일시에 당일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면 그건 이제 정치적 쟁점, 논쟁거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청와대가 민주당에 사주했다고 하는 건 좀 그렇더라도 그 지금 정부 부처에서 바라볼 때도 추경안을 어떻게 좀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그래야지 거기 회의 참석할 명분이 생기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참석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정부가 발의해놓은 6조 7천억의 추경안 중에서는 산불 피해 대책 기금도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게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산불 피해 대책 추경은 먼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정부 부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게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매우 격앙된 태도로 나오면서 눈물도 글썽였다고 해요. 본인은 뭐 차관들이 불참해서 운 게 아니라 산불 피해자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고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당의 투톱 중에서요. 네. 황교안 대표보다는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약간은 더 열린 입장이었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굳이. 네. 그런데 그나마 열린 입장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마저도 오늘 일 때문에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한국당 6월 국회 열리는 것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앞선 예상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서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야당의 서름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야당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조금 조용해질 것 같으니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혁신위원회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손학규 당대표 물러나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손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은 가할 수 있지만 결국 손 대표를 당장 퇴진시킨다는 것은 힘들다는 점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인정할 수 없으니 혁신위를 만들어서 당을 새롭게 꾸려가자. 이 주장은 사실 손학규 대표도 원래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이전에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른정당계 출신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었거든요. 이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그렇다 이제 받겠다. 정병국 호를 띄워서 혁신위가 가게 하자. 막상 정병국 호가 띄워질 분위기가 도래하니 이번에는 또 손학규 대표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정병국 호 혁신위원회 못 받는다. 내가 별도의 공정한 인물을 찾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네. 혁신위원회 하나를 성립하는 걸 두고도 다시금 손학규 대표와 바른정당계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들 사이에서 극한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장희찬 평가가 지금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를 빼먹었어요. 설명하시다가. 그러니까 혁신위를 꾸리자고 손 대표가 제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른정당계에서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 혁신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볼 때는 혁신위를 꾸려서 나를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위에서 대표의 퇴진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퇴진 문제를 거론한다는 걸 명시하진 않겠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거론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그 부분을 미리 못 박아둘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한 가지 손학규 대표 측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은 그 이전에 먼저 정병국 의원을 지목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지목했던 의원을 이제 와서 다시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손 대표도 물러설 의지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바른미래당에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임보사가 출시 2년 만에 결국 허가 취소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제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보사 성분이 연골세포란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더 깊이 있는 인터뷰. 인터뷰 시간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사무처장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앞서도 잠깐 설명을 제가 하긴 했는데요. 우선 임보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임보사가 어떤 약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임보사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이고요. 주사로 무릎에 직접 관절 안에 주사를 주입하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액이라고 하는 게 신장세포였었다. 그걸 속였던 거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세포가 그냥 신장세포가 아니고요. 네. 태아신장세포라고 불리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용으로 만든 세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냥 들었을 때 느낌이 오시겠지만 무한증식주라고 해서 네. 뭐 일반 쥐나 다른 동물에다가 실험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게 위험해가지고 종양도 유발한 적이 있어서 종양 유발 세포로 불리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런 세포가 들어있었다고 해서 이제 지금 큰 논란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연골 치료제인데 왜 신장 세포가 들어간 거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임보사는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애초에는 유전자 조작이 된 연골세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증폭시켜서 네. 치료 효과를 가지고 가겠다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끼워넣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많이 증식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은 이 신장세포를 썼던 건데요. 정확하게는 태아신장세포고 이제 293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인데 네. 이 세포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세포는 이제 걸러서 버리고 이 바이러스만 사실은 연골세포에다가 접합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코롱 생명과학과 이제 코롱 특수진 측은 사실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신장세포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있어야 될 연골세포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신장세포가 중간에 매개물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다 걸러내고 싹 빼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서 걔네들이 막 증식해 있었더라. 그래서 신장세포만 남아있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저 논리적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애초부터 연골세포를 유전자 주장으로 만들었었냐. 네.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이냐. 아니면 이후에 이게 혼입이 돼서 뭔가 오염이 되면서 다 신장세포만 남은 거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사실은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초의 허가받은 연골세포는 하나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 근데 그동안 코롱 측은 세포가 바뀐 걸 우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 코롱 측이 서류를 이 거짓으로 냈다는 것하고 정말 몰랐다는 것하고 이거 어떻게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그 부분이 지금 뭐 다들 황당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식약처의 어떤 결과만 먼저 조사 결과 어제 나온 조사 결과만 예. 가지고 본다면 실제로 2017년 최소 7월에는 알았다라는 것이 식약처의 조사 결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임보사 사태가 처음에 발생하게 된 거는 올해 이제 3월 29일에 코롱 측이 자발적인 이 발매 중지를 하면서 사실은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그렇게 그 2017년 7월에 알았는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왜 네. 갑자기 이 발매 중지를 했을까? 이게 이제 또 다른 논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일부는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유전학적 세포 검사라고 하는 STR 검사를 통해서 신장 세포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태가 돼서 올 3월에는 이렇게 공고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코롱 자체가 너무나도 그 무능력한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세포검사에서 신장세포가 2017년에 나왔다는 사실을 문서로 본인들이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았다는 이런 가설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설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바이오 제약하는 곳에서 이렇게 다른 그 세포가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그 근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나름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2017년 3월에 이제 그 미쓰비시 다나베라고 하는 네. 일본 회사랑 기술 협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이제 폭로가 된 건데 본인들이 기술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회사한테 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치료제가 사실은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문서를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해외 기술 협약 맺은 회사한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기술 협약을 맺었을 땐 연골세포를 본인들이 유전자 주작 연골세포를 개발했다고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네. 이 회사한테 기술 협약 그 각종 문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려가지고 신장세포가 발견된 문서를 끼워줬다는 거는 사실 이 코롱 임보사를 개발한 이 티슈진이나 이 관계자들이 이 신장세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바이오 쪽에 있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293 세포라고 하는 신장 세포는 굉장히 많이 바이오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세포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오 제약 업체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그나저나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허가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 세포를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 임보사라고 하는 치료제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실제로 이 효과가 입증이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효과가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재생 효과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당시에도
이제 진통 효과만 좀 더 밝혀진 상황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 치료제보다 뭐 현격하게 효과가 좋지 않은데, 700만 원짜리 고가의 치료제를 이렇게 허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걸 허가 시판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을 살펴봤는데, 최초의 허가 시판을 하는 거를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7명의 전문가 중에 6명이 시판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새롭게 꾸려진 이 중앙약심에서 갑자기 이 인보사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수사가 돼야 되고 사실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입장을 확 정반대로 뒤집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약심위에 있었던 6명의 반대하는 분들 중에 3분이 빠졌고요. 네. 다음 회의 때. 그리고 새로운 5명을 불러드렸는데 이 새로운 5명이 전부 이 제약기업에 상당히 친화도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인보사나 같은 이런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약업체의 뭐 CEO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모셔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모셔오는 그 과정은 사실 식약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은 인보사를 허가해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당시 또 회의록을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런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 기준에 보게 되면 기존의 치료제들보다 효과가 형격히 높지 않으면 허가를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식약처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2000년 당시에 이런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만든 거의 사문화된 조항 같은 거다, 라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식약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보사 허가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을 그 안에서도 조정역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식약처가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바람에 이걸 뭐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저희도 이제 세계 최초라는 것을 추구하고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간에 이 인보사가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한 금액의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근데 지원을 받은 네 가지 약품이 있는데, 네. 한 가지 약품은 이미 출시가 된 약품을 더 양산하는 곳이었고요. 예. 나머지 두 가지 약품은 임상 이상 정도를 그 투자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인보사만 임상 3상이 끝난 상황에서 투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거의 100억 원 이상을 이 국가 R&D 자금이 들어간 이 약품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존재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인보사를 투여받은,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식약처는 15년간 추적 관찰하겠다. 당장은 뭐 현재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앞으로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위험성 부분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위험하지 않다고 식약처나 코롱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세포에 방사선을 많이 쬐서 투약했다는 점인데요.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할 때도 방사선을 쬐서 이제 치료를 하지만 암 세포를 완전히 뭐 괴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또 남아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도 지금 이 분들을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단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장기 추적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 추적 조사를 이번에 보게 되면 코롱 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코롱은 그 가해를 한 가해자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환자들 입장에선. 그리고 이런 지금 범죄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범죄 기업이 사실 본인들의 뭐 잘못된 약 판매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이 환자들을 추적 관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정부기관이 나서서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뭐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물론 이제 이쪽 반대쪽 그 후배 쪽에서는 별로 안 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와 함께 몇 가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야당 의원 탄압이다. 그러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 예.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할 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알 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미 양국 정상에 네. 서로 간에 아주 지금 현재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문제 또는 한미 통상 문제 등 여러 가지 한미 양국의 현안이 걸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상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지금 5월 달에 한번 이번에 왔죠. 네.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G20 오사카 예.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5월, 6월의 계기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한번 오는 것이 양국 관계나 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우리 대통령의 판단을 미국 대통령한테 전했고요. 미국 네.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러저러한 반응을 보이거나 호응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상 간의 그 통화 합의 사항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합니다. 그것도 특히 정상의 일정과 관련된 건 양측 그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한 경우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하고 전혀 무관하다. 즉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해서 그 나쁜 결정 또는 불법적인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 결정이 그 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그 나쁜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때죠.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연이나 또는 해당 공무원 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난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그 외교부 조사에도 나왔지만 그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 외교관과 강혜성 의원의 관계가 그 최근에도 3월, 4월, 5월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예. 이전에도 있었는지 음흠. 그리고 강혜성 의원의 이게 단독 행위인지 네. 실제로 강혜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언론사의 그 임원 출신, 간부 출신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료 유출이 그런 언론사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건지 네. 국가 기밀이 또는 당 차원에서 강혜상 의원을 조직적으로 독려해서 그 이런 문제를 갔던 것인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 강혜상 의원의 개인적인 그야말로 의정 활동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어떤 이 불법 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요즘에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죠. 애프터 서비스 내용처럼 민주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가 기밀 누설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전혀 다른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급 기밀 도장이 찍혔다고 모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강 의원을 옹호했고요. 의원들은 박수로 강 의원을 격려했다고 하는군요. 행위는 하나인데 어쩜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해석이 다르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판단은 청취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위험한 것은 논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일을 어물쩍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정상 간 대화를 누군가 엿보고 엿듣고 그걸 정치인에게 흘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들키면 여야로 입장이 갈려 기밀 누설이다 아니다 서로를 공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국격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국민 부끄러운 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복만대 영화감독과 함께 떠나는 영화음악여행 오봉신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 GOD가 부르는 길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6.5도로 어제보다 2도, 평년보다 1.2도가 높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최고기온이 28도, 다음 주초는 29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영동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이 영향을 받다가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후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 광주와 전북 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9도가 유상입니다. 낮 기온은 강릉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 울산 28도, 대전 세종 광주 27도, 제주 26도, 서울 부산 25도, 인천 22도가 유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7도, 습도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현행 시간당 8,350원보다 다소 내려간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으로는 소상공인의 45%가 7,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6,000에서 7,000원 30%, 8,000에서 9,000원 22% 등이 뒤를 이어 대체로 현행 시간당 8,350원보다 내리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 부여 등 2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됐던 만큼 중소기업에도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효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뒤 정부 여당이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도록 기밀 누설 운운하며 야당 의원을 고발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문 대통령이 기획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의총에서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가 한미 동맹 간 한국 패싱 현상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장은 법률 문서가 아닌 한 편의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아닌 사찰이라거나 법치주의 파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준비한 원고도 없이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수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가수 싸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수 싸이는 SNS를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조로우는 친구가 맞으며 양현석 형에게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로우와 일행들이 아시아 일정 중 한국에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 참석한 적은 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한 뒤 양현석 대표와 자신은 먼저 자리를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하노이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과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석 달밖에 안 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으며 계속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와 강릉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7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도 괜찮다. 내삼아 살 만큼 살았대. 돌아앉아 안경 한번 쓱 닦으시고는 디스 담배 피워 물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뒤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모르핀만 맞으셨는데 간성 혼수에 빠질 때는 링거줄을 뽑아 던지며 살려달라고 서울 큰 병원에 옮겨달라고 울부짖으셨는데 한 달 반 만에 참나무 둥치 같은 몸이 새뼈 마냥 사가내렸는데 어느 날 모처럼 죽 한 그릇 다 비우시더니 남 몰래 내려갔다 오시더니 손짓으로 날 불러 젖은 침대 시트 밑에서 더듬 무얼 하나 꺼내주시는 거였다. 장례비가 든 적금 통장이었다. 겉장이 나달 했다. 아디오스 펠리시다드. Casi no te conocí, pasaste indiferente, sin pensar en mi sufrir. Todo mi empeño fue en vano, no quisiste estar conmigo. Y ahora me queda más honda esta sensación de vacío. Adiós, felicidad. Casi no te conocí. Pasaste indiferente sin querer nada de mí, pero tal vez llegue el día en que pueda retenerte mientras con la esperanza de
ese día viviré. Mientras con la esperanza de ese día viviré. Adiós, felicidad. Adiós, felicidad. Adiós, felicidad. Adiós, felicidad. Omara Porto Onda의 아디오스 펠리시다드, 우리말로 해석하면 안녕 행복아, 듣고 오셨고요. 전동균 시인의 겉장이 나달나달했다, 2부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뭐라 덧붙일 말을 찾지 못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싫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누구든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하악하악 거친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당신이 아닌 자식부터 생각합니다. 당신이 떠난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행여 장례비용이 부족해 고생하지 않을까? 나달나달해진 적금통장을 꺼내주는 마음. 조선 태종 임금은 승하 직전 세자를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는 몸이 허하니 상중이라도 꼭 고기를 먹도록 해라. 긴 상중에 병약한 아들이 행여 몸상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근심한 부모의 심정.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의 어버이 모습은 어찌 이리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마음과 마음이 계속 내림이 되었던 것은 아닐지.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최영중님이, 최영준님이 이번 인보사 사태 식약청 허가 과정부터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식약청에서 진짜 요즘 그 검사한다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뭐 이건 뒤늦게 드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느껴지고요. 심사 과정에서 3개월 만에 왜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과 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22님, 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인데 고의적인 성분의 속임과 은폐라니요. 기업인들의 이익 추구가 사람의 건강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벌백계로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아마 고민되는 부분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몇 번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이걸 혁신 산업으로 키워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다 반복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면은 거꾸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규제가 느슨해서 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양보를 안 하면은 규제를 풀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참 이걸 어디까지 적정한 선을 찾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실 우리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나면은 그때에도 여지없이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규제다 풀어달라 이런 쪽 의견이 꼭 맞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규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을지 이번에도 한 번쯤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죠.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5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영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참 뉴스 시작해보죠.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성적대 의혹이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가수 싸이 씨가 참석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예, 2014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그러니까 두 명의 재력가를 초대해서 2박 3일간 접대를 했고 네.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현석 씨와 한류 가수라고 얘기했었는데 싸이 씨가 이제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대 자리에 여성 25명이 함께했고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가 동원한 여성 10명이 참석했다. 목격자의 전원인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남아 세력가로 알려진 존 로우가 성접대 의혹은 부인했고요. 네. 그리고 싸이의 친구이고 싸이를 통해서 양현석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싸이 씨가 그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친구는 맞다라는 거죠. 저희 친구가 맞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맞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맞다. 그리고 내가 존 로우를 양현석 씨한테 소개했다는 것도 맞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활동 시기와 맞물려서 알게 됐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가 뭐 좋은 친구였는지 나쁜 친구였는지를 떠나서 내 친구에는 맞지만 그냥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서 나랑 싸이 씨와 양현석 씨가 참석했을 뿐이고 초대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 후에 술을 좀 하고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자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글쎄요. 다 초대받았다 그러는데요. 예. 마차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본인은 먼 나라에서 온 친구와의 자리로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번 건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뭔가 좀 정답 같은 얘기들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네. 항상 내가 주도한 자리도 아니고 내가 돈도 안 냈고 나는 받은 거다. 난 먼저 떠나서 잘 몰라요. 나는 저번에 이제 들으신 얘긴 그거잖아요. 계산만 내가 했다. 예, 계산한 것도 뭐 나는 그걸로 안지도 알고, 몰랐고 예. 그냥 계산한 거다. 그럼 뭔가 하여튼 계속 이렇게 사건이 대충 만약에 끝나버리면은. 이 국민들 생각에 계속 뭔가 의혹으로 남아있게 돼요. 좀 깔끔하게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혹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 두 번째 이슈 시작해보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용의자. 지금 이게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었는데 예. 이 용의자가 붙잡힌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잡혔습니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속에 30대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트위터 계정에서 신림동 강간범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 한 20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보는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숨어있던 남성이 나타나더니 그 집을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남성이 못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여성도 약간 술이 취한 듯 비틀비틀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지친 표정. 전혀 남성을 인식하지 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혔는데도 안 가고 네. 그 현관문을 계속 왔다 갔다 배회를 하면서 도어락을 만지작만지작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안에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요. 네, 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가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다. 이 남성을 보면 신고해달라라고 하면서 계정에 네. 올렸었는데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선을 추적을 해가지고 특정했습니다. 살고 있는 주거지를. 그래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수해서 오늘 오전 7시 15분에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가 됐고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입었던 옷 그리고 의류를 같이 압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우선은 성폭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본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정답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A 씨와 피해자는 이제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면식이 없고 경찰에서는 특정하게 이 여성을 노리고 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을 가능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공개된 공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CCTV 영상에 보면 신림 역 부터 배회하는 이 남성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6시 한 20분쯤에. 그 이런 시각에. 예. 그리고 이 남성이 복도에서 이렇게 숨어들어서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건물 밖에서부터 미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속적으로 골목길에서 거리를 두고 여성을 따라옵니다. 누군가 따라온다는 건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흘끗흘끗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리고 남성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가다가 건물을 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사이를 좁히고 건물 안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여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골목길에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리고 이 여성을 따라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남성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따라간 것을 보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이 남성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주거 침입 정도로만 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주거 침입 미수 예. 그것도 그걸로 지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 강간 미수가 아니라 주거 침입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새벽 6시인데다가 모르는 남성이고 그걸 보는 순간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됐었는데 네. 실제로 이 강간 미수가 되려면 강간이라고 하는 게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미수라고 하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CCTV 영상으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게 그 현관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만 들어와도 복도에만 들어와도 적용이 네. 되니까 지금은 주거 침입 혐의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죄는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보죠. 소년체전에서 관행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 네. 이것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어요. 이게 예.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보고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년들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어른들의 질책대회다. 어른들의 질책대회다? 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5일하고 26일에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이 열렸거든요. 네. 거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초중학교 선수 12,000명, 임원 5,000명 모두 17,000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상황에서 15개 체육관에서 실시된 12개 경기장을 관찰하고 숙소 상황을 살피고 확인한 내용인데요. 경기에 뒤처지거나 지면 코치나 감독들이 고함하고 욕설하고 폭언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이나 작전 타임이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게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고요. 일반 관중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이 보는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면 다른 건 다 용서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운동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뭐 하프타임 같은 경우 전반에 성적이 안 좋으면 맞았다. 뭐 코치한테 야단 맞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네.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게요. 너 시합 하기 싫어? 기권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한 종목에서는 학생 선수한테 고성하고 욕설 때문에 그 고함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면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 중인데 협회 관계자들이나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아이들한테 막 소리치고 경기 중에 쉬는 동안에도. 네. 다 사람들이 들었거나 봤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도 그 자리에 있었을 예.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아동들에 대해서 폭언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걸 코칭이나 동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게 성과 관련되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남성 코치들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들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거나 뭐 그렇게 이동을 하거나 중학생 선수의 허리를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인권위의 설명은 스포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훈련, 교육, 격려 이런 걸로 혼동될 특징이 있고 이를 빙자한 성폭력이 많았다. 그 참석했던 현장 조사에 참석했던 사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코치나 감독들이 어린 선수를 마치 성인 선수처럼 대하고 있고 아. 너무나 많은 코치나 감독들이 부적절한 아동학대가 발견돼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 숙소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모텔형대 숙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 선수들이 있는데도 네. 남자 코치가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기도 하고요. 최대로 이제 뭐 사전 훈련을 빙자해서 일주일 이상의 모텔에 머무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런 데가 이제 러브호텔로 이제 인테리어가 네. 어린 선수들이 묵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뭔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인권 상담센터에 신고 상담 업무를 미리 얘기를 하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스포츠 축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것처럼 경쟁이 아니라 축제라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없었다는 사실이 놀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 누군가가 밝혀내서 아 이렇게 심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시끄러운 사건이 터졌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지막 이슈 짚어보죠. 한 학교에 피자가 무려 125판이 배달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전교생 어떻게 된 겁니까? 604명이 먹을 만한 피자 파티가 벌어진 내용인데요. 네. 넉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준 학생들한테 고마워서 지갑 주인이 보낸 피자였습니다.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연이었는데요. 네. 1월 30일에 서귀포 중학교의 한홍 강태원이라는 학생이 시내에서 지갑을 주셨는데 네. 그 지갑 안에 현금 수십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신분증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가서 돌려준 거예요. 근데 주인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례를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결단코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넉 달 뒤에 이 학생들한테 전교생이 먹을 만큼 피자 125판이 배달이 돼서 이제 파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피자가 한 판에 2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저도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면 240만 원 아니에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어디 잃어버렸다 찾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정도 아닌데요. 수십만 원이었어요. 진짜. 수십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피자를 그냥 팍 쏜 거예요. 그분이 참 멋있는 분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지갑의 주인이 이 학생들의 학교 선배님이었어요. 아. 학생들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감동적이었다라고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뭘 해줄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모교 학생들이고 아 그러면 내 후배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은 보답도 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마음이 움직여서 후배한테 사랑으로 보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 두 학생한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피자 때문에 학교에서 진짜 인싸가 됐어요. 이 학생 둘이.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아니 인사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수시 전형 때 점수를 확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대학 들어갈 때. 예.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고 그 학생들의 네. 얼굴이 페이스북에 공개가 되는데 너무 아, 공개됐어요? 귀여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딸한테 얘기했죠. 이래야 된다며 이 오빠들 멋있다고 제가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방탄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드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